유상의 신묘한 처방 옛날에 유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원이 있었는데 의술이 높은 경지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유상은 경상도 관찰사를 따라 영남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달을 머무르고 있으니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무료해졌습니다. 유상은 관찰사에게 자신을 한양으로 보내줄 것을 청했습니다. 관찰사는 이를 허락하고 타고 갈 노세를 내주면서 마부도 함께 붙여주었습니다. 얼마를 가자 마부가 노세의 곡비를 유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소변이 급해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 노세는 매우 잘 놀라는 성격이라 날뛸 수도 있으니 곡비를 꼭 잡고 계십시오. 마부가 가자 유상은 무심결에 곧비로 노새의 몸을 슬쩍 쳐보았습니다. 그러자 크게 놀란 노새가 갑자기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고 내를 건넜으나 노새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유상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장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노새는 조금도 쉬지 않고 산과 계곡의 험한 길을 하루 종일 내달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야 노새는 어떤 집 앞에 멈췄습니다. 그 집에 있던 노인이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밖에 노새를 타고 온 손님이 있으니 안으로 모셔라. 노인의 아들이 밖으로 나가 유상을 맞았습니다. 유상은 노새가 멈추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어지러운 정신을 가다듬고 노새에서 내려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노인이 유상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것 같네요. 피곤하실 터이니 저희 집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놀란 노새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어지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차려온 저녁밥을 먹은 유상은 피곤이 밀려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노인은 졸고 있는 유상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맞느냐? 예, 맞습니다. 노인이 긴 칼을 들고 나가며 졸고 있던 유상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주인이 없다고 해서 서가에 있는 책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노인이 밖으로 나가자, 유상은 마음속으로 몹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방 한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과연 장막으로 가려놓은 큰 책꽂이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유상은 노인의 당부도 잊은 채 책꽂이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진귀한 의서가 가득했습니다. 유상은 노인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책을 보고 싶은 욕심에 되는 대로 이것저것 들춰보았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오자 유상은 급히 책을 꺾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방으로 들어온 노인이 유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당부했건만, 손님께서는 어찌 제 말을 듣지 않고 책을 보았습니까? 무례하군요. 잘못했습니다. 벌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무슨 일로 칼을 들고 나가셨는지요? 강릉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서 갔다 왔지요. 손님의 물에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유상과 노인은 곧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자 노인이 아들을 깨워 말했습니다. 노새는 충분히 먹이고 쉬게 했느냐? 예. 유상이 일어나 아침밥을 먹자마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십시오. 유상은 노인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노새에 탔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채찍으로 노새의 엉덩이를 치자 노새는 와자처럼 날뛰더니 번개같이 달려 정오 무려 판교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야 안정을 찾은 노새는 평소 걸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유상 의원님은 대체 어디쯤 오고 계실까? 이윽고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가 유상의 노세 앞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유상 의원이십니까? 예, 제가 유상입니다. 무슨 연유로 제 이름을 묻는지요? 아, 드디어 의원님을 찾았군요. 지금 전화해 병원이 몹시 위중해 의원님을 급히 찾아 진료하게 하라는 어명을 받고 강을 건너와서 기다리던 중입니다. 임금께서 왜 저를 부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어명을 받은 대로 할 뿐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임금이 병원 중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한 신선이 나타났습니다. 유상이라는 의원이 영남에서 노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으니 강을 건너가서 기다렸다가 그를 데리고 와 진료를 받으면 반드시 병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상을 찾은 관리들은 기뻐하며 서로 다투어 유상을 호위했습니다. 유상이 노새 위에서 임금의 병세를 자세히 물어보니 임금은 마마를 앓고 있는데 골은 곳에 피가 나와 피부가 검어지는 흡함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타고 궁궐 근처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복파가 등에 마마를 알았던 아이를 얻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한 안악의 노파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마마 증세가 심해서 위태롭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았소? 우리 손자는 흑함 때문에 몸이 일곱 구멍에 키가 고이고 숨이 막혀 속수무책으로 죽을 날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의 말을 듣고 시체탕을 먹은 후에 다 나았지 뭡니까? 유상은 말을 멈추고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문득 어젯밤 노인의 집에서 보았던 의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유상은 궁궐로 들어가 임금의 병환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길에서 들었던 아이의 증상과 같았습니다. 유상은 즉시 시체탕을 처방하려고 했지만 때가 4월인지라 내의 원에서도 감꼭지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시가 급하니 말린 감꼭지를 구해주십시오. 유상의 처방에 따라 군벌 의원들은 감꼭지를 구하기 위해 도성과 인근 마을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때 남쪽 마을에 한 청량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방한 칸짜리 집에 무기당이라는 현판을 붙이고 홀로 기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비록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들이라 해도 알뜰하게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 선비의 집에 말린 감꼭지가 한 마리나 있어서 이를 구해왔습니다. 시체탕을 복용한 임금은 마침내 원기를 회복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죽어가던 나를 살렸으니 의원은 과연 신이로다. 유상은 시체탕 덕분에 실령스러운 의술을 가진 의원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천리길을 이틀 만에 달린 노세와 의서를 보게 만든 노인, 아이를 업은 노파와 무기당의 선비, 임금의 꿈에 나타났던 신선이 모두 하나로 움직여서 임금을 살렸다는 기이한 이야기였습니다. 음탕한 선비가 만난 며느리. 홍선비는 과거에 극지하기 전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날이 저물었는데 여관은 보이지 않고 더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 헤맨 끝에 홍선비는 길가에 있는 한 총가를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그 집에는 노인 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는데 저녁밥을 먹고 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친척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친척 집으로 가야 합니다. 어린 며느리가 혼자 있으니 부디 손님께서는 저희 집을 잘 지켜주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손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드려라. 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며느리의 다짐을 받은 노부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방에는 홍선비와 젊은 아낙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낙은 손님에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잘 것을 권하고 자신은 윗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선비가 아낙을 겪는지를 보니 비록 시골 여자였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홍선비는 문득 젊은 안악을 유혹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는 척 하면서 한쪽 발을 안악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안악은 손님이 너무 피곤해서 몸부림을 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발을 들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홍선비가 또 발을 안악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안악은 다시 손님의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홍선비는 안악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또 발을 올렸습니다. 그제서야 안악은 손님의 음흉한 마음을 알아채고 그를 깨워 일어나게 했습니다. 선비께서는 어찌 남녀가 유별함을 모르는지요? 제 시부모님은 선비님을 믿고 집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깊은 밤 중에 저에게 불미한 마음을 품으니 이것은 선비의 행실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가져오십시오. 안악의 꾸중을 들은 홍선비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회초리를 가져와 안악에게 주었습니다. 안악은 홍선비에게 바지를 걷게 하고 회초리로 조마리를 열대쳤습니다. 홍선비는 너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내일 아침 시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이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은 품지 말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러고 나서 안악은 계속 바느질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인 부부가 돌아와 홍선비에게 무난 인사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는지요? 혹시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홍삼비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어젯밤의 일을 소상하게 고했습니다. 다 듣고 난 노인은 며느리에게 그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정절을 믿었기 때문에 홀로 남겨두고 손님을 모시라고 했다. 젊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말로 간곡하게 마음을 돌려야지 어찌 손님에게 매질을 한단 말이냐. 노인은 패초리로 며느리의 종아리를 친뒤홍선비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며느님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홍선비는 부끄러운 마음에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총가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주인 남자가 홍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마침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선비께서는 제가 없더라도 편히 쉬십시오. 말을 마친 주인 남자는 부인을 불러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당부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또 다시 낯선 여자와 한 방에서 자게 된 홍선비는 전날 일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은 위칸과 아래칸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칸막이에는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선비는 위칸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위칸은 추울 텐데 아르칸에서 저와 함께 주무시지요. 나는 괜찮소. 홍선비는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아예 등을 문에 바짝 대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가 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선비가 문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고 여자는 홍선비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원망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같은 방을 쓰면서도 아무런 마음도 없으니 필시 사내가 아니구먼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내를 불러들이는 수밖에 없지. 흥! 여자는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둘은 온갖 음탕한 짓을 벌이다가 서로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누워있던 두 사람을 단칼에 죽이고, 홍선비가 자는 방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선비님, 주무십니까? 누구시오? 홍선비는 속으로 벌벌 떨었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비께서는 과연 대인이십니다 밤중에 낯선 여자와 같이 자게 되었는데, 마음의 한점 흔들림이 없이 소인의 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소인의 처는 전부터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회를 잡아 두 사람을 죽인 것이니 너무 배념치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 저와 함께 도망치시죠.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을 옮기던 남자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잊은 것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자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선비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홍선비는 과거의 급제의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행차하다가 길을 쓸고 있는 한 백성을 보고 그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너는 나를 알겠느냐? 소인이 어찌 사건 아리를 알겠나이까? 너는 3년 전 내게 도망치자고 한 일을 기억하느냐? 그 말을 듣고서야 남자는 비로소 관찰사를 알아보고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 관찰사는 그를 가명으로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후한 재물을 주어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룻밤 묵었던 총가에 똑똑